유료 방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케이블 방송산업을 위기에 빠뜨린 다양한 요인들이 지적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천세원 기자입니다. 통신사업자의 유무선 결합상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통신사가 모바일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방송과 인터넷을 무료화하면서 유료방송사업자인 케이블방송업계 전체가 위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형 통신사가 중심이 된 IPTV가 유무선 결합상품을 내놓으면서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짜 마케팅이나 현금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를 괴멸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매우 경쟁 자체를 아주 약탈적인 경쟁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이라는 과도한 콘텐츠 사용률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상파 재송신료 비율이 과도하게 증가해 조만간 플랫폼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거라는 겁니다. 지급 방식을 정률제로 하거나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280원 구조에서 약 한 400원 구조로 했을 때에는 이 비율이 특정 사업자의 경우에는 약 7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정부의 대안 마련 요구와 함께 업계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됐습니다. 그중 지역 채널 활성화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 IPTV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 유일하게 차별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지역성 구현, 지역민들에게 생활정보 제공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지상파가 못하는 소지역 단위였던 지역주민 정보. 이 밖에 과감한 투자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케이블 업계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학계는 지적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